의결사항 위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화요일 당대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차 전당대회 일정을 6월 11일 금요일로 개최하기를 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오늘 그것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을 했는데 저희 당 김선교 국회의원을 추가로 선임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소상공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미혼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현장 활동의 결과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동학대 범죄처벌법, 감염병 예방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건축 거절 제한, 상가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13건의 법안은 국회 계류 또는 발의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약동에서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현장 제보 정책 제안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43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 중 정책적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위원회 검토 후 제보 제안제에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강정책도 바꾸고 많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는데 그 외에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신 박진 위원장이 백신 사절단으로 지금 미국에 가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운천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신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도부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위 활동을 위한 저희 당의 어떤 그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회의에서 전당대회 그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비율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공개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뭔가 논의랄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네, 그 비대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예,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거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더 뭐 논의할 사안이다 뭐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뭐 딱히 글쎄 오늘 비공개 회의 때 추가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외에는 뭐 저희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오전에는 그 여야 간에 뭐 특별한 만남 없을 것 같고 있으면 오후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전에는 없습니다. 네. 오후 1시 예, 네,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아마 공지가 될 텐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오전 뭐 10시에 뭐 하기로 했었는데 뭐 우리 당에서 이게 네.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죠. 근데 저희 당도 저희 당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뭐 변호사 회장님도 오시고 뭐 여러분들 여러 입장이 있는데 네. 예 서로 시간은 서로 맞아야지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예, 그쪽 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뵐 수 있을 때 뵙겠습니다. 그럼 오후 뭐 한 시로 확정된 건가요? 그 시간은 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